몽골에 있는 북한 대사관인데요. 지금 이 선전 포스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. 겨울에 왔을 때는 두꽃 모자를 쓴 김정은의 모습이었는데요. 지금은 이렇게 선전 포스터가 완전히 바뀌었네요. 김정은의 모습이 있고 지금 그 옆에 미사일과 관련된 선전 영상이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밑에 보니까 아이들의 모습이 있네요. 평양의 거리의 모습도 있는 것 같고 또 옆에 경마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. 선전 영상들 이렇게 사진을 지금 다 바꾸었습니다. 겨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특히 이 어린이들의 모습들 그리고 뭐 가정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선전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겨울의 모습과는 좀 다른 선전물들을 배치를 해놨습니다. 자 여기 이제 북한 몽골에 있는 대사관인데요. 자 여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대사관 아주 특이하게 옆에는 CU가 자리하고 있는데 네, 이 지금 대사관 옆으로 CU가 있죠. 그리고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네요. 지금 멀리서 봐도 알 수 있는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북한의 대사가 지금 펜스로 역시 이제 쳐져 있어서 실내까지는 볼 수가 없는데 네, 이 대사관의 모습들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. 네, 북한 대사관이 있는 곳인데요. 지금 이 펜스하고 건물 사이에 밭이 있죠. 여기에 지금 텃밭을 가꾼 것 같네요. 지금 온실도 있고 여기에 매번 올 때마다 지금 새로운 것들을 경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파를 심은 것 같네요. 그리고 파죠. 밭이 경작이 되어 있습니다. 온실도 보이고 북한 대사관 안쪽에 만들어 놓은 텃밭입니다. 똑같은 장소를 겨울에 촬영한 모습입니다. 텃밭에는 눈이 쌓였네요. 온실은 고운 덮개로 꽁꽁 싸두었습니다.